그럴 경우에 용량 조절을 하시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반응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비오틴 먹고 여드름이 나는데 복용을 중단해야 할까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비오틴은 이제 우리가 탈모 머리카락을 구성하는데 좀 중요한 성분이라서 탈모 치료용 제품들에 많이 들어있죠. 어떤 우리 맥주 효모 제품 같은데 특히 같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또 탈모인 분들이 많이 챙겨 먹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제 비오틴은 보통 이제 임상적으로 적정한 양은 2.5에서 5.0mg 하루에 이 정도 되고요. 마이크로그램을 표시하면 이제 1000마이크로그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5000마이크로그램 짜리 비오틴은 하루에 하나 정도 드시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비오틴이 과량이 되면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고 여드름 같은 것들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 분이 있어요. 전혀 그런 게 없으시다가 이제 비오틴 드시고 그런 게 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용량을 좀 줄여서 드셔보시거나 이미 식사나 다른 형태로 우리가 복용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. 음식 같은 데서 복용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. 그럴 때는 비오틴을 중단하시고 반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혀 없었는데 비오틴 드시고 생겼다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.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용량 조절을 하시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반응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비오틴 많이 챙겨 드시는데 모발 구성 성분으로서는 좋은 성분입니다. 탈모를 치료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양제다 보조제 이런 개념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